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안녕하세요. 줄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진짜 화났을 때 아, 화나 라는 말 말고 아, 진짜 빡친다 라는 말 사용하죠. 오늘은 빡친다 라는 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piece off 라는 단어가 있어요. 이 piece는 오줌을 싸다 라는 동사인데요. off는 어제 우리가 배웠죠? 거리상, 공간상에서 멀리 떨어진 느낌이라고. 그래서 piece off 라고 하면 오줌 싸고 저리 가, 즉 꺼져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? Piss off! Piss off! Piss off! Piss off! 자, 잘 들리시죠? 더 나아가서 이 piss 뒤에 ed를 붙여 pissed off 라고 하면 우리 누가 오줌 싸고 나한테 묻었어요. 그럼 기분이 어때요?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겠죠. 그 기분을 느끼며 pissed off, 화난, 열받은 이라는 뜻이에요. 자, be pissed off, 열받다, 빡치다. 나는 빡치다, I be pissed off. 여기서 be는 I를 만나 am으로 변하죠. I am pissed off, 줄여서 I'm pissed off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즉 이 말은 아, 진짜 빡친다. 나 진짜 화났어.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나다 라고 영어로 말할 때에는 angry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. 그런데 오늘처럼 be pissed off, 빡치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나다, angry 라는 표현보다는 더 강하고 비격식적인 표현이에요. 나 빡쳤어. I'm pissed off.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 I'm pissed off. I'm pissed off. I'm pissed off. I'm pissed off. Sad idiot. I'm pissed off. Pissed off. 자, 잘 들리시죠? 더 나아가서 piss somebody off 라고 하면 somebody를 열받게 하다, 무엇무엇을 열받게 하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piss me off 라고 하면 나를 열받게 하다, piss her off 그녀를 열받게 하다, piss him off 그를 열받게 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? 자,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오늘의 댓글, 다음 영상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은 뒤 해석도 함께 적어주세요. Don't piss me off, Gre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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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줄라이의 왕초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